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23일 재검표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의 변호사로 참가했던 현성삼 변호사가 재검표 과정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관찰기를 내놓았습니다. 간단한 해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양산을 검증기일에 다녀왔어. 지난 6월 28일 연수원 재검표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관내 사전투표지를 담당하는 제1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상한 투표지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 사전표에 기표인이 이상했습니다. 전체표 7,362표 중 절반 이상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원 모양이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원, 좌우 비대칭인 원, 조금 길쭉한 원, 한쪽은 둥근데 한쪽은 약간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 등등 기표인 상당수가 이상해 보이자 수검표를 진행하던 울산법원 직원들도 술렁였습니다. 최초 100장 가운데 수십 장을 대법관 조재연에게 가져가서 따로 감정위에서 보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재연 대법관은 감정 대상물로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사전관회에서 기표인 이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이 감정도 허락하지 않은 탓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관회 사전투표지 총 7,000장 정도에 3,500장 이상의 투표지의 기표인이 이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검을 조재연 대법관이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재연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또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한 앞으로의 재검표는 난항을 겪을 수 있고 보고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두둔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것을 대단히 우려하게 됩니다. 다시 현성삼 변호사의 두 번째 관찰입니다. 위가 붙은 것이 세상, 아래가 붙은 것이 한상 나왔습니다. 접착제로 붙은 것이 아니라 종이 자체가 원래 한 장이었는데 자르다가 덜 잘린 것처럼 가운데 꼭지 형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한상은 왼쪽 끝단이 일직선으로 모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설을 더하면 자르다가라는 그런 현성삼 변호사의 지적에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인쇄 이후에 절단 혹은 재단 과정 중에 발생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투표지는 4.15 총선 당시에 투표소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동시에 개표소에도 동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4.15 총선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투입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성삼 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투표지는 이미지 파일 생성을 위해서 분류기로 돌리면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미지 파일 생성을 위해서 분류기에 넣고 돌리는데 붙은 표는 제대로 스캔되지 않고 튕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두께 때문에 인식이 안 되고 튕겨 나온 것입니다. 튕겨 나온 표는 붙은 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들어서 붙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상의 붙은 표, 서로가 붙은 표를 찾아내서 따로 스캔 않고 그대로 포스잇을 붙여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위해서 분류기를 통과시키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접착제로 붙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 장의 종이가 제대로 안 잘려서 잘리지 않은 상태로 붙어있는 표였습니다. 저의 해설은 명백한 위조 투표지의 점검이다. 절대로 이런 투표지가 투표소와 개표소에 존재했을 리가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의 전거 보전 이전까지 대규모의 위조 투표지가 제작되고 투입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양쪽 옆 여백 크기가 서로 다른 투표지가 수십 장 나왔습니다. 세 장이 연속으로 그런 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극단적으로 한쪽에 붙은 표 세 장 정도만 감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십 장은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 같은 증거가 인쇄 이후에 대량으로 그런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재단과 절단한 그런 증거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현성삼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른바
이발이 표가 두 장 정도 나왔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인천에서도 같은 표가 나와서 감정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서 감정 대상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해설은 인쇄물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투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조재현 대법관에 의해서 증거물로 그렇게 감정 대상물로 포함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천 연수을과 양산을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된 이렇게 소송입니다. 다섯 번째 현성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수검표 중간에 참관인이 인쇄 전문가분이 잠깐 부탁해서 사전투표지 길이를 재고 정밀저울로 무게를 재었습니다. 크기는 100mm 곱하기 155mm로 무게는 100장이 264g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장이 2.6g으로 나옵니다. 무게를 잰 직후 들고 있던 펜과 종이로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평량이 100이면은 그러니까 1m 곱하기 가로 1m, 세로 1m의 그 면적의 무게가 평량 100이면 1제곱미터에 100g입니다. 100mm 곱하기 100mm, 투표용지 100장이면 100g이 됩니다. 정상적인 평량 100 용지라면 155mm 곱하기 100mm가 100장이면 155g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64g이 나온 것입니다. 약간의 오차나 잉크 문제를 감안해도 총량이 심하게 초과되어서 평량 100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 전문가들의 의견은 평량 150짜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평량 170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양산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대단히 유력한 부정선거 증거물입니다. 다시 현성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무게를 재고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즉시 와서 항의했습니다. 부장판사가 비공식적으로 잰 것이니 발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관님의 허락을 받고 무게를 재어보라고 해서 대법관에게 가져가자 허락받으려고 시도했지만 조재현 대법관은 단번에 불허했습니다. 무게 재는 것을 불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해설은 조재현 어떻게 불러야 되냐, 존경하는 대법관님으로 불러야 되냐, 아니면 뭐뭐뭐 같은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냐, 도무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는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검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단계는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짜 투표지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게와 크기와 밀도 등을 재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기가 100g이 나와야 되는데 265g이 나온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증거물을 수용하지 않은 조재현 대법관은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 현성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미지 파일 저장을 할 때 확인했는데 이미지 파일을 저장했던 분류기에 부착된 모든 노트북의 날짜가 2020년 4월 1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4월 15일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이 아직 대법원에 제출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시간대가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1시까지로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날짜를 작년 4월 15일로 세팅해둔 것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사본이란 것은 법원에 제출했다고 선관위 측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사본이 아니고 위변조본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양산은 재검표장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한쪽은 원본을 위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투표지를 스캔해서 투표지 이미지를 추출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다 가짜인 겁니다. 결론은 총체적 범죄이자 총체적 조작이 이루어진 4.15 부정선거입니다. 이것을 대법관들이 덮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들의 인생 말년은 평온함과 함께 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